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이 시간에도 21대 총선 투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요. 이 시간에는 용산구 편을 살펴보겠습니다. 용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,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있었죠. 결과는 권영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강태웅 후보는 낙선이 되었는데요. 그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아주 재미가 있네요. 자, 거소 선상 투표를 살펴보겠습니다. 강태웅 후보 77표, 국민의힘 93표. 이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자, 관외 사전투표입니다. 5일과 6일 사전투표할 때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투표. 강태웅 후보 9,086표를 얻었습니다. 55.5%.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7,262표. 44.4%를 얻었는데요. 11.1%가 강 후보가 앞섰습니다.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. 국외 부재자 투표. 강 후보가 530표, 58.4%. 권영세 후보가 376표, 41.5%를 얻었는데요. 약간 손을 본 것 같습니다. 무려 16.9% 차이가 납니다. 17%가 강 후보와 권 후보 간의 차이가 납니다. 조금 무리하죠. 예. 그리고 자, 이게요. 이제 제가 한번 더 하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후암동 살펴보겠습니다. 후암동. 예, 후암동. 후암동인데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. 강 후보가 2,415표를 얻었습니다. 62.4%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권영세 후보는 1,450표, 37.5%를 얻었습니다. 여러분, 사전투표인데 62대 37입니다. 62.4에 37.5는 무려 얼마 차이가 납니까? 24.9% 차이가 납니다. 25%가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그런데 본 투표를 보실까요? 본 투표는 2,191표, 권영세 후보가 2,094표, 51.1%를 얻었고요. 권 후보가 48.8, 거의 비슷하죠. 한 2, 3%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.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야 5% 이내. 뭐 2, 3%, 3, 4%. 보세요. 몇 프로인가? 3% 차이 나잖아요. 3%. 네? 51.1대 48.8이니까 2.3% 차이가 납니다.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권 후보가 97표를 졌습니다. 졌어요. 네. 그 다음에 용산 이가동입니다. 용산 이가. 관내 사전투표. 강 후보가 1,405를 얻어서 61.7%를 얻었습니다. 권 후보가 873표로 38.3%를 얻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요.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61에서 63이 나와요. 거의 그렇습니다. 전국적으로. 사전투표는 61에서 63. 그러나 완전히 경합지역에서는 55대 45. 예, 이렇게 차이 납니다. 62대 38은 24%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좀 경합지역에서는 55대 45. 한 10%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 참 기가 막힙니다. 예, 이 숫자는요,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전산팀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. 과학적으로. 그런데
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이 회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국민의힘에 말이죠. 김경률 그 공인회계사 출신 비대위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일명 공인회계사 아니에요? 공인회계사? 수를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? 수를, 숫자를. 이런 거 분석해보라고, 분석해보세요. 당장. 김경률 비대위원. 한번 해보시라고. 자. 그래서 용산 2가 관내가 강 후보가 61.7%. 그리고 권 후보가 873표를 얻어서 38.3%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본 투표 보실까요? 강태웅 후보가 1131표로 48.8. 그리고 국민의힘 1182표 51.1. 이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. 차이가 2.3%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영세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51표 올랐습니다. 그다음에 남영동입니다. 남영동 관내 투표가 935표, 강 후보가.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600표를 얻었는데 퍼센트를 따지니까요, 강 후보는 61%, 그리고 권 후보는 39%, 61대 39, 61대 39. 61.7대 38.3. 이거 기가 막힙니다, 이거. 과학, 예, 참, 수 분석을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을 짰어요. 그런데 본 투표는 강 후보가 870표, 46.6. 그리고 국민의힘 995표, 53.3%를 얻었는데요. 결과적으로 권 후보가 본 투표에서 125표 앞섰습니다. 자. 청파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청파동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관내 투표 2428표입니다. 68.9%. 아무래도 이 청파동은요,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입니다. 그런데 강세 지역에다가 일정 그 사전 투표수를 올리니까 68.9%가 나오는 겁니다.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일정 수를 증가시켰는데 워낙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이렇게 68.9%가 나오는 거예요. 국민의힘은 1091표, 31%. 여러분, 69대 31,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말이 안 된다고요. 본투표 보실까요? 더불어민주당 3071표, 55.1%.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본투표도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국민의힘 2493표, 44.8%입니다.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느냐?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어요. 본투표에서도 578표를 이겼습니다. 국민의힘이 졌습니다. 여기는 강세 지역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남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. 좀잘 사는 동네죠. 보수파들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. 보수 세력들이. 자, 관내 투표 1204표를 얻었는데 46.4%입니다. 이것도 위조를 했어요. 조금 넣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은 1388표로서 사전투표가 53.5%. 아무래도 여기는 보수지역, 강세지역입니다. 그런데 본투표를 보니까 강 후보가 1318표를 얻어서 29.6% 나왔어요. 29.6%. 정확한 거 아닙니까? 강세 지역. 여기는 더불어,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죠. 그리고 국민의힘은 3129표. 70.3%입니다. 결과적으로 여기서, 권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. 1811표를 압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를 부정선거를 했어도 권 후보가 이긴 거예요. 포강동 보시겠습니다.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 1363표, 국민의힘 1214표. 역시 사전투표 이겼습니다. 52.8%. 권영세 후보 47.1%. 졌죠? 사전투표에서. 그런데 본투표 보실까요? 더불어민주당 1153표로서 44.3%.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
1445표로서 55.6%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본투표에서 292표를 이겼습니다.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겼고요. 서빙구동 살펴볼까요? 관내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901표, 국민의힘 1014표, 더불어민주당 47%, 국민의힘 52.9%. 자, 그 다음에 본투표를 보실까요? 이 서빙고동도요,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.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이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렸다 하더라도 높은 투표율이 안 나옵니다. 자, 본투표 보실까요? 더불어민주당 강 후보가 1101표로 27.6%를 얻었습니다. 권영세 후보가 2885표로 72.3%를 얻어서 1784표로 압승한 지역이 있습니다. 압승했어요. 이런 압승한 지역이 나오니까 부정투표를 해도 권영세 후보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효창동 보시겠습니다. 관내 사전투표 1824표. 61% 얻었습니다. 또 이 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. 그리고 권 후보는 38.9%. 자, 여러분, 사전투표, 사후투표, 아니죠.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1대 39, 62대 38.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. 더불어민주당 그 사전투표율을 높인 데는 다 61에서 63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37에서 38 나옵니다. 이 숫자는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. 속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는 45.3, 국민의힘 54.7로 해가지고 권영세 후보가 287표를 이겨서 또 압승을 했습니다. 자, 부정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. 자, 이 수는 거짓말 아니었어요. 저는 이걸 계산하면서요. 하, 너무너무 이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이런 수를 기가 막히게 조작을 했습니다. 예? 천재죠, 천재. 예?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,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말이죠. 예? 이 친구가 누군지 이거 밝혀내야 돼요. 예? 예? 짐작은 가지만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?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깝깝할 따름입니다. 그러나 숫자는 진실합니다.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자, 강 후보가 되었던 권 후보가 되었던 모두 다 선거기간 13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? 또한 이 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요. 이재명 후보가 이 용산지역, 동작구 지역이죠. 동작구 지역도 많이 갔고 여기도 아마 갔을 겁니다. 동작구는 뭐 동작을이죠. 나경 후보한테는 뭐 7번인가 가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되었고 또 여기는 권영세 후보가 되었습니다.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. 또 제가 나경원 후보 거요. 데이터 다 조사해놨으니까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나경원 후보 그 투표 현황, 개표 현황을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